네, 안녕하세요. 뉴 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는 분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그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배우면서 좀 느끼는 게 있죠. 아, 외세를 이 활용, 외세를 어떻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오군란 때도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가지고 또 요청을 도움을 받고, 갑신정변 때도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받고, 또 급진계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일본에 기대면서 정변을 일으키려 했던 그런 모습들도 확인했고, 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텐진조에게 근거해가지고 또 일본도 들어오지요. 자, 결국 이러면서 이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어떤 전쟁, 바로 청일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죠. 아, 게다가 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어떤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어떤 모습들도 봤고요. 자,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결코 아, 도를 이렇게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자주적인 어떤 국가 수립을 하긴 참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서는요, 특히 이 독립협회의 어떤 만민공동회 또는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아, 뭔가 어떤 기층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굉장한 응집력을 가지고 이전까지 한 번도 이 외세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외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강력한 정부, 그것만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전 시간에 이제 어떤 그런 개념, 핵심적인 내용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만 더 대한제국과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살을 좀 한번 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페이지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탐스러운 한국사에서 이렇게 이 개념 파트가 이 두 페이지 분량인 건 처음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앞에 이제 개념 파트도 좀 양이 적었죠? 뭐 양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창립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려운 내신 문제 나오면요, 독립협회, 그다음에 독립신문, 독립문, 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 결코 나오지 않는데 아,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대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독립신문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독립협회, 그다음에 독립문입니다. 독립신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독립적인 자주적인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독립협회 회원들이 또 이제 어떤 그 청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것들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이 바로 독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관파천 이후의 정세입니다. 이거 뭐 아관파천은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지만 이건 대단한 이 고종의 한 수였다. 반전 카드, 완전히 전국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카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친미, 친러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사실은 이 친미, 친러 내각을 구성을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왕후가 시도를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어떤 만행에 의해서 을미사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모습을 지금 이 고종도 아관파천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 친러 내각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심 수습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종을 절대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어떤 그 주권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왕을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러시아의 어떤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악완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이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고종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는 순간 다른 나라에게도 최애국 대우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권들이 속속속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그게 바로 이제 악완 파천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나왔죠.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이제 이권 침탈 심화의 결정적 키워드는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애국 대우가 어느 조약에서 처음 만들어지는지? 그렇죠?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들어갔죠. 강화도 조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없고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이 최애국 대우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 위력을 발휘한 시점이 바로 이 악완 파천을 계기로 해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즉, 이 악완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세력 균형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이 고종의 광무개혁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단 이제 왕이 지금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왕궁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나라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국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다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주장들이 나왔을 텐데요. 그런 주장이 그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먼저 이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미국에서 서재필이 귀국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을 하죠. 자,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순 한글 신문이고요. 영문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재필이 영어를 잘해요. 네, 그의 이름은 필립 제이슨. 네,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한글 신문과 영문판이 발행되고 있는 신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각각의 신문이 뭐 순한문이냐 순한글이냐 뭐 그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성순보, 처음 나온 신문이거든요. 그 한성순보는 순한문 시험이에요. 순한문 신문입니다. 근데 이 독립신문은 순 한글신문.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국한문 혼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야기했죠.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아까 독립신문이 1896년 4월이었고요. 독립협회가 지금 1896년 7월입니다. 뭐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는 순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신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재필과 개혁적 관료 개화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이 독립문 건립. 네, 이 독립문 건립, 이게 이제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독립협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기관지를 간행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독립협회는 제가 그 앞강의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계몽을 먼저 해요. 예, 계몽을 먼저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898년이죠. 1898년도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단행하게 되더라. 그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단행했던 그 1898년, 이 독립협회가 출발했던 그 1898년에 결국 또 독립협회는 해산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독립협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주국 국권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주국권운동이 무엇이냐, 자유민권운동이 무엇이냐, 자강개혁운동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한 거지 뭐 굳이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서 아 이거는 자주국권운동이야, 아 이건 자강개혁운동이야, 이렇게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덩어리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맥상에서 이게 뭐 자유민권 같네 그러면 가시면 돼요. 네. 따로 덩어리 져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자주국권운동부터 볼게요. 자주국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주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구국선언 상소, 재정군사 인사권의 자주적 행사 주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열강에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지만 그 만민공동회에서 그런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라고 설명드렸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관철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러시아 군사 재정 고문 철수, 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러 은행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전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전령도는 러시아가 달라고 한 거죠. 이거 지금 다 러시아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 전령도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탄소. 저탄소의 설치를 위해서예요. 저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저장하는 곳이죠. 석탄 같은 것들 저장하는 장소라는 건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하를 하려면 여러분들 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배에 연료가 필요했죠. 당신 증기선이었기 때문에 석탄 같은 게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중간중간 기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거기서 석탄을 또 갈고 또 다시 항해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가 필요했다는 건데 거기를 어디로? 바로 전령도. 전령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산 쪽에 있는 영도다리,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영도를 지금 달라, 조차해 달라, 빌려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독립협회의 어떤 그 주장들 거센 저항에 의해서 결국 그것을 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도요, 이 광산채굴권 요구인데 저지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까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그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서구 열강들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의 이 많은 이 민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성취해내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아, 바로 이 정부는 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자각을 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진행했더라면 과연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역사에서 if, 만약 그랬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건 역사 소설이 되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그냥 또 교훈이라는 게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자주적인 어떤 그런 국권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의 자유를 좀 얻고 민의 그 권리를 얻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인권의 어떤 개념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장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요구, 국민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는 것. 네, 뭐 사실은 국민 참정권 운동 전개라고 했을 때는 의회 설립 운동과 연결되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강개혁 운동에 지금 의회 설립 운동이 지금 들어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 그럼 의회 설립 운동은 자유민권 운동인가요? 자강개혁 운동인가요?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자유민권 운동일 수도 있고요. 또 자강개혁 운동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은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또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덩어리를 나눠가지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 지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의회 설립 운동과 그 다음에 국민 참정권 운동 예,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강개혁 운동은요, 이 보수파 대신들의 파면 요구, 보수파가 퇴진하고 진보적인 내각이 구성되었죠. 이 진보적인 내각을 뭐라고 합니까? 박정양 내각이라고 합니다. 네, 박정양 내각. 그 박정양 내각과 함께 개최한 것이 바로 이 관민 공동회가 된 것이죠. 자, 이 광민 공동회에서는요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이 헌의 6조에서 더 나아가서 왜냐면 이제 헌의 6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중추원의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추원의 기능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회가 설립돼야 돼요. 즉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해 주어야 헌의 6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이 전개되고 있더라. 자, 의회식 중추원 관제 반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독립협회 해산 이렇게 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떤 그 외세의 어떤 이권을 저지하는 모습들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또 이 의회 설립 운동까지 나아가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독립협회가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비대해진 어떤 모습들을 견제하려고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 해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립협회 해산의 배경입니다. 보수 세력의 대응. 자,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 기본적으로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어떤 정체, 즉 정치 체제를 지향하고 있나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음모를 지금 퍼뜨리는 거죠. 바로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 공화정을 지향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바로 고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운영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서 고종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지고 그런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이 고종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 고종은요 깜짝 놀랬죠. 네,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럴 수 있어? 있을 수 없지. 이건 역모로 다스려야 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독립협회를 해산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독립협회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 간부가 구속이 되었고요. 독립협회 해산 명령이 내려지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항의하였지만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황국협회는 누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가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이 황국협회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황국중앙총상회가 나올 거예요. 황국중앙총상회는 뭐냐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기억나세요? 임오군란의 결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결과 바로 외국상인들의 내지무역의 길이 열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강화도 조약에서는 외국상인들, 일본상인들이 내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간행이정, 심리가 설정되면서 4km 밖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했던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외국상인들이 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국상인들이 서울까지 들어와요. 자, 이러면서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내다 파니까, 소비자 내다 파니까 이제까지 그 소비자들에게 그 중개무역을 통해가지고 외국 문물도 팔고 또 이익도 챙겼던 그런 상인들, 대표적인 상인들이 바로 이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되겠죠. 그 시전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 시전 상인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와 또 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섰던 단체가 뭐냐면 바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겁니다. 한국중앙총상회는 다시 한번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이 한국중앙총상회, 즉 시전상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반면에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한국협회는 바로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앞장서는 단체다. 즉 한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중앙총상회와 한국협회,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협회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친독립협회, 반독립협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독립협회의 의와 한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외세배측의 이중적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왜 자강개혁운동 또는 자주국권운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사실 이게 특정 국가에 좀 집중되어 있죠. 그 특정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죠? 굉장히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반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 반러적인 색깔을 가장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그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이 반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일본의 어떤 그 입장과 독립협회의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이 독립협회는요 상당히 친일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외세 배척의 이중적 태도라고 하는 지금 문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러시아 견제에는 적극적인 반면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독립문입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영은문터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있죠. 요 사진을 좀 한번 키워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세히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독립문인데요. 여러분들 그 앞쪽에 보시면요 여기 기둥이 지금 보이시죠? 기둥이 지금 그러니까 이 독립문 뒤에 말고 뒤에 하나 있고요. 요 앞쪽에 보시면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요만큼씩. 여기 지금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앞에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둥은요. 두 개가. 요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쭉 올려져 가지고요. 이렇게. 예. 바로 영은문이 있던 그 기둥이에요. 이 영은문을 받치고 있었던 그 기둥. 그 위에 있는 기둥을 지금 무너뜨리고 기둥만 세워 놓고 그 뒷면에 지금 이 독립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어느 건축물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예, 프랑스의 그 파리 개선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요 독립문.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가 모금을 통해가지고, 이 독립문을 세웠다. 라고 설명드렸죠. 네. 자, 그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중추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추원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회, 의회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의원을 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선출하는 것이죠. 관선과 민선. 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립협회에서 선출한 회원들이 되겠죠. 민선으로 각각 25명으로 하되, 그러니까 50명이 되는 거네요. 민선 의원은 처음에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최초로 국민 참정권을 공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추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하면서 결국 중추원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한국협회가 지금 나왔습니다. 1898년 홍종우 등이 보부상과 연합하여 만든 단체로 황실과 정부 정책을 지지하였으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협회와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협회는 보부상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그런 자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관민공동회 헌의 6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강의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요 갑신정변 때 그 14개조 개혁안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갑신정변이네, 14개조 개혁안이네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경향안 딱 나오면 제목은 없을 거예요. 딱 그 패전경향 내용만 보시면서 아,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경향안이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 가보기역 때 홍범 14조 있잖아요. 딱 나오면 아, 이거 홍범 14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헌의 6조, 이거 딱 나오면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헌의 6조네 딱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키워드를 제가 잡는 법을 알려드렸지요. 예, 바로 재정의 일원화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재정의 일원화를 어디서 하느냐. 호주에서 하면 갑신정변, 그 다음에 탁지 아문에서 하면 홍범 14조 가보개혁, 탁지부에서 하면 헌의 6조,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그러니까 이 1번 문구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선생님,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건가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굳건히 한다. 굳건히. 즉, 황제의 힘을 전제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왕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입헌군주제에서는 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황제 존재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서명하고 날인한다. 보세요. 여기 지금 중추원의 어떤 힘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대신과 중추원 힘. 황제는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이 대신들이 황제의 어떤 명을 받긴 하겠지만 여기 지금 중추원 의장이 합동 서명한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 같이 서명한다면 서명을 안 했어. 그럼 그건 성립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추원의 어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의회 설립 운동, 중추원 관제 선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 자, 재정의 일원화, 탁지부 나왔죠?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공판하되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네, 요거는 사실은 피고의 인권을 중시한다라는 것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책임관은 대왕제 폐하가 정부의 자문에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정해진 규정을 실제로 했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헌의6조의 내용들, 독립협회 관민공동에 꼭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독립협회 인식과 한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물주는 기름진 땅과 지하자원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누가 되었든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넓은 사고와 기업 정신을 갖춘 나라는 덜한 나라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문장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약간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마음껏 자연을 개척해야만 하고 그 개척한 나라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개발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왔겠죠. 상당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회 진화론? 네. 그러니까 자연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는 우수한 나라고 그렇지 못하는 열등한 나라다. 그런 것들은 대접받아야 된다. 그 열등한 나라는 사라져도 된다. 뭐 이런 사회 진화론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든 미흡한 일이 생기면 기껏 한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례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사를 하니 지금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례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 의병의 행사를 하니 굉장히 미개하게 보고 있죠, 지금. 그죠? 미개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본래 일어난 까닭은 권의 불법한 일을 분이 여겨 일어나서 고을 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인데 불법한 일을 저희들이 행하니 그건 곧 비도라. 네, 도적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비도가 되면 난민인 즉 난민은 법률상의 큰 죄며 나라에 점점 더 못할 일이 아니리요. 그런 고로 남을 시비하겠으면 나는 법률을 더 밝혀 지키고 행실이 더 높아야 할지라. 아,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오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 백성을 지금 싸잡아가지고 지금 아주 낮게 지금 미개한 족속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적 입장 속에서 아직 이 조선이 가야 될 길은 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네. 자, 어쨌건 이 독립협회 인식과 한계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는 얘기죠. 그죠?
당시 어떤 그 민권을 강조했지만 민권을 강조하는 그 민은 우리가 계몽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낮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독립협회가 함께 하고자 했던 파트너였죠. 바로 고종의 정부 대한제국입니다.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광의 이권 침탈이 나왔네요. 자, 1번 배경. 자, 아관파천과 열광의 최혜국 대우 요구.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한번 볼게요. 그 이권 침탈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많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은요,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일본이 또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인선을 놓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일본입니다. 경부선도 마찬가지고요. 경의선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이에요. 미국은요. 역시 금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운산 금광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전차 부설권도 가져갑니다. 전차. 러시아는요. 광산 측을권과 삼림 체벌권. 일본은요.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 부설권. 미국으로부터 이제 매입한다 그랬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여기 있죠? 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가져갔었네요, 프랑스가.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인선은 미국이, 경의선은 프랑스가 가져갔었는데 그걸 다 일본이 이제 양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권 침탈이 있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의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이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고요. 민영환 등 정부 관리들도 환궁을 주장하면서 결국 돌아오죠. 어쨌건 고종은 소기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을 만들어놨고 그 안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환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고종이 1년 만에 환궁했고요.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칭제 건원하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되었고 연호를 광무로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갑오개혁 때, 갑오 1차 개혁 때 연호, 개국 기념 쓴다 그랬죠? 을미개혁 때는요, 건양, 그리고 대한제국 때는 광무, 기억해 놓으세요.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고요, 대한제국을 드디어 1897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는데요, 1899년인데요, 이 대한국 국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1899년도가 어떤 해냐면 바로 1898년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난 바로 그 다음에예요. 즉, 독립협회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같이 가는 파트너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종은 이 독립협회를 황북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을 하죠. 그러면서 그 파트너 하나를 친 거예요. 이제 고종이 혼자 독단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더욱더 확보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한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는 거예요. 이 대한국 국제는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국 국제 반포된 어떤 그런 시점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바로 이 광무개혁이 단행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의 원칙에는요, 구본 신참,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개혁 내용을 볼게요. 군사력 강화, 원수부, 원수부를 설치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외정책을 보시면요. 예, 간도지방의 간도관리사를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청통상조약 체결하고요. 지방행정은요. 23부에서 13도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갑오 2차 개혁 때 여러분들 8도가 23부제가 되잖아요. 자, 다시 13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양전사업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광무개혁의 정신, 구본, 신참 묻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꼭 나와요. 양전사업, 바로 근대적 토지 제도인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거죠. 지계는 뭘까요? 토지계약 문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 문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조세 수입 확충과 그다음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합니다. 예.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 진흥하고요. 실업교육 강화하고요. 근대시설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광무개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광무개혁들이 결국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죠. 왜요? 러일전쟁에서
러일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광무개혁은 결국은 일본의 어떤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구단 사진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대한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오로지 황제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대한제국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환구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신참, 요건 이제 광무개혁의 특징, 지향점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한청통상조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 장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대등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에서 이제 완전히 발을 빼요. 영향력 상실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대등하게 1899년에 한국과 중국이 종래와 같은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주권 국가임을 밝힌 조약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청 통상조약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직위 있죠. 1899년부터 시작된 광무 양전에 따라 직위 아문에서 발행한 토지 소유 증명서이다. 직위 발급은 재정 부족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한국 국제가 지금 등장합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이거 지금 1899년도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일본이 10년 전에 이와 거의 유사한 법을 하나 반포를 해요. 모든 권력은 천황에게 속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10년 전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왕위가 있다는 얘기죠. 황제가 있다는 얘기죠.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네, 이렇게 황제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라 그랬죠.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파트너로 가고 있다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거예요. 완전히 파트너를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의 어떤 독재체제를 지금 구축하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다 대황제에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대한국 국제야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14개조 개혁안이라든지 패전개혁안이라든지 홍범 14조 헌의 6조에 비해서는 딱 보면 압니다. 뭐냐면 모든 권력은 다 대황제. 황제니까. 그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대한제국의 직위발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한제국의 직위발급은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직위 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려고 했던 이 직위 발급의 내용은 여러분들 꼭 읽고요. 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요. 이제 Q&A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독립협회는 어떠한 활동을 펼쳤나요? 이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뭐 자주국권운동이라든지 자강개혁운동이라든지 자유민권운동을 펼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나요? 이렇게 나왔죠. 뭐 1899년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권력을 다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모습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부. 원래 이 국내부라고 하는 것은 갑오 1차 개혁 때 의정부와 국내부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요. 왕실 사무와 행정사무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놔서 이제 왕권을 사실은 이제 견제하는 의도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 대한제국에서는 오히려 국내부의 힘을 빡 실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권을 장악하죠.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황제권을 강화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과연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서재필이 이완용, 김가진, 이상지, 남궁옥 등 개혁파 관료들과 함께 창립한 단체였다.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서재필이 되겠네요. 그죠? 노동자, 상인, 학생, 여성 등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제 요 상인들 여러분들, 시전 상인들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죠? 한국중앙총사회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대요. 맞죠? 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공화정의 수립을 도모했다? 아니고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정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공화정의 수립을 도모했던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신민회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게 답이 될 수 없으니까,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국민참정운동을 전개했다. 의회설립운동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중추원, 토론회와 광년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권 요구를 규탄했다. 뭐 절용대 조차를 저지했다든지 또는 한라은행을 폐쇄했다든지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켰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볼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아관파천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관파천.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두 나라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류민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했다. 한청 통상조약이 지금 체결된 거네요. 그죠? 자, 요거는 언제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시기에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고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한청 통상조약이 언제 체결되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은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한번 선지를 보자고요.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정말 가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출제위원도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방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8도를 23부로 개편한 것은 여러분들 언제예요? 이거는 2차 갑오개혁대잖아요. 갑오개혁대입니다. 갑오개혁대니까 아관파천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어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도 갑오 1차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전이잖아요. 틀렸고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건 을미사변이잖아요. 을미사변 역시 아관파천 이전이잖아요. 그죠?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대요. 이것도 갑오 2차 개혁이잖아요. 그죠? 역시 5번도 아관파천 이전이죠. 자, 그러니까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한청통상조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관파천 이전으로 지금 선제 다 몰았잖아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출제위원이 이걸 갖고 지금 대한제국이 있는 그 내용들, 이 아관파천 이전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는 굉장히 그 문제는 가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가단체. 지금 중추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중추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의장이 나오고 있고, 인민협회 헌금. 자, 이 가. 이 가는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그죠?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건 신민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틀렸고요. 한글로 된 제국신문, 독립신문을 발간하죠. 틀렸고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의병은 아까 여러분들 앞문장에서 뭐 동학당이니 의병이니 그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틀렸고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건 신민회 회원들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러시아의 절용도 조차 요구를 철회했다. 너무 쉽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 지금 지게와 양지사무가 있네요. 지게, 예, 지게 사업이라는 거네요. 언제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자, 그러면 여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게를 발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 요거는 아니었다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러일전쟁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 됐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이요. 국가재정이 개선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세금 내지 않는 그런 토지를 발견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토대를 마련했다.
가능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직위 발급을 하는 겁니다.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자작농으로 육성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들어와가지고 농지개혁 때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을 해서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의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고종이 지금 쭉 읽어보시다가 지금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일제히 제의하였다. 아,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려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제국이죠. 그리고 이 해를 연호, 광무, 원년으로 삼고 대한제국과 광무. 이게 이제 1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낸 곳은 어디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바로 환구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제국이, 대한제국이 내세운 그 개혁의 방향을 쓰시오. 구본신참이었죠. 옛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좀 이렇게 좀 살을 붙이시니까 좀 더 좀 이렇게 튼실해진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시 또 개념 파트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제 그 국권 침탈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한번 저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